찐따라고 써요. 이거를 듣고 왔어야 아무도 못 봤으면 좋겠다. 네, 해외 도피. 제가 납치됐다고 이런 거를 연예인은 다르네요. 아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실 거예요? 잘 요즘 거의 뭐 더우세요? 안녕하세요. 현대무비스의 꼰대 MC 케이디입니다. 무비스의 통통 튀는 젊음을 맡고 있는 MC 영입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요즘 가을 아침 저녁으로 그 선선한 약간 설레는 멜랑콜리한 가을 냄새가 나더라고요. 설레는 거랑 멜랑콜리한 거랑 같이 가기 쉽지 않은데? 오, 또래들만의 감성이 있어요. 아 진짜? 또 이제 가을을 표현하는 천고마비. 전생에 혹시 말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공주. 공주? 근데 나도 그래요. 가을이 돼서 그런지 유독 좀 살이 팍팍 뛰는 것 같아요. 그거 진짜 과학적인 거죠. 과학적이라고? 세로토닌이라고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그게 뭐죠? 우리 몸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래요. 햇빛이 많이 쬐지 못하면 분비량이 감소한대요. 가을이 되니까 해가 짧아지잖아요. 세로토닌 나쁜 놈이네. 얘 때문에 살 찌는 거네. 활발하게 움직여줘야지 우리 살에 안 찌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러니까요. 다 세로토닌 네. 때문이야. 가을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혹시 추석? 아니요, 배경이 오늘 완전 바뀌었어요. 맞아요. 우리 여기 또 달토끼. 와, 달토끼.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오비스 임직원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함께 추석 아마 다들 좀 풍성하게 보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쯤에서 이번 달 소식 전해드려야겠죠? 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모비스 R&D 테크데이가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9월 24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9일 동안 의왕 전동화 연구동의 곳곳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주중에는 전시와 체험 그리고 강연으로 다채롭게 구성이 되어서 임직원과 협력사 그리고 주요 VIP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신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고요. 토요일에는 임직원 50가족을 초청을 해서 이제 가족 초청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자녀를 둔 우리 임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참여를 해서 다양한 기술들을 체험을 하고 주니어 공학교실 같은 또 재밌는 프로그램을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예정인데요. 10월 4일까지 의왕 전동화 연구동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임직원 여러분들 꼭 한번 시간 내셔서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현대모비스가 경기도 의왕연구소에서 제1회 엠스피어 2024를 개최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행사는 첨단 모빌리티 생산 기술을 바탕으로 협력사들과 함께 모빌리티 생태계를 이끌어가겠다 이런 취지로 마련되었는데요. 천여 명이 참석해 주신 등 아주 성황을 이뤘다고 합니다. 현대모비스는 이곳에서 가상현실을 이용한 디지털 트윈, 인공지능을 적용한 설비 제어, 비전 검사를 통합한 품질 향상 기술 등 40여 종의 부품 제조 신기술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신기술을 공개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우리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는 상생의 가치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모비스는 전문화된 생산 기술을 현대차 그룹과 협력사에게 공유하고 글로벌 사업장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함께 협력해서 좋은 결과 이뤄내길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현대모비스가 자동차의 핵심 부품의 원천이 되는 소재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3대 소재 개발 전략을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이 3대 소재는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재, 모빌리티를 선도하는 혁신 소재, 가상 검증 방식 구현을 통한 디지털 재료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현재 미래 모빌리티용 신소재 개발의 속도를 올리면서 다양한 연구 개발의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2030년 전후로 강화될 글로벌 환경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고성능 고효율의 소재 기술로 미래 모빌리티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자재 분야에서 발생하는 무역 분쟁이나 국제 정세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대모비스만의 소재의 다원화와 대외 의존도를 낮춘 혁신 소재로 모빌리티 경쟁력을 높여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제3회 모행리그가 개최됐다는 소식입니다. 기업문화팀에서 주관하는 사내 이벤트인데요. 1회는 스타크래프트, 2회는 롤로 여러분과 함께했고 올해는 카트라이더 러시 로 진행됐습니다. 7월부터 예선전이 치러졌는데요. 스피드전에는 총 285명이 아이템전에는 141팀이 참여해 실력을 겨루며 치열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결승전은 9월 6일에 의왕연구소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사내 라이브 중계로도 송출이 돼서 많은 분들과 이 짜릿한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이날 상품도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하는데 아이패드, 소니 블루투스 헤드폰, 로지텍 무선 마우스 등이 입상자들에게 제공됐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게임, 또 어떤 상품으로 우리 임직원들 신바람 나게
시원하게 할지 기대되는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내년 모행리그에서 봐요. 현대모비스가 발간한 공학교재가 1반기 고등학교 정규 수업에 활용된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현대모비스가 발간한 공학 커뮤니케이션은 서울시 교육청이 승인을 받은 교과목으로 올해 2개 학교에 우선 시범 적용한 다음에 내년부터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탐구라는 새로운 교과서도 발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우, 모빌리티 기업다운 아름다운 행보죠. 우리 학생들의 교육까지 책임지는 현대모비스 정말 대단합니다. 모비스의 육아 만렙은 누굴까? 현대모비스가 올해 처음으로 육아 골든벨을 개최했습니다. 남성 직원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또 일과 가정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강한 기업 문화 조성 차원에서 마련됐는데요. 의왕연구소에 재직 중인 미취학 자녀를 둔 아빠 그리고 예비 아빠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총 60명이 함께해 주셨는데 육아 상식과 보육 제도 등을 퀴즈로 풀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들 공부를 많이 해오셨더라고요. 치열한 접전 끝에 한 분이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시마크 호텔 숙박권을 가져가셨고요. 이분은 평소에도 5살 아들과 놀이터에서 자주 시간을 보내는 새내기 아빠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네요. 현대모비스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통해 만족도 높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 친화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잘 활용하셔서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모두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라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와우, 네. 이번 달도 정말 다양한 소식들이 많았네요. 다음 달엔 또 어떤 소식을 전해드릴지 벌써부터 또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자리 이동해서 무브스 뉴스 인터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무브스 뉴스에는요, 연예인들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일도 잘하고 방송도 잘하는 만능 엔터테이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 의장생기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상진 매니저입니다. 나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 예명이 더 익숙한. 그러니까 낮솔에서 21기 상철로 활약했던. 저는 에어백 설계팀에서 일하고 있는 송지훈입니다. 이분도 저는 익숙해요. 저도 익숙해요. 네, 익숙하죠, 네. 익숙하죠. 우리 모비스 컨텐츠 방송에 굉장히 활발하게. 그럼요. 모비스의 문과적 기술주의라는 컨텐츠 촬영하고 있고요. 조회수가 총 184만 뷰. 이야. 와. 네. 우리 옆에 계신 상철님이래. 자꾸 그 상철이 조금 더 입에 붙는데. 상철이 되면 안 되나요? 그럴까요? 시청자시라고. 네, 맞아요. 네. 업무 소개 좀 간단히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의장 생기 생소한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생기 발랄한 사람들이 일하는 데인가? 나만 그렇게 생각했어? 그렇게 생각했어. 예. 업무 좀 소개해주세요. 어떤데요? 생산 기술이라는 말을 좀 이렇게 줄여서 생기라고 부르고 있고요. 핵심적인 모듈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공장을 구축하고 설계하고 이런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양품으로 생산될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이렇게 에어백도 설계하시고 하지만 그게 이제 실제로 제품으로 나오려면 생기에서 공정 과정을 다 구축을 하고 라인을 깔고.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 송지훈 책임님, 우리 네. 박사님 계신 곳은 에어백 네. 설계팀이에요.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정면 에어백 쪽이랑 측면 에어백 쪽이 나눠져 있는데 측면 에어백 쪽 설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차 문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에어백인가요? 네, 맞습니다. 옆쪽에 이제 시트에 장착된 사이드 에어백도 있고요. 네. 뭐 사이드 실 쪽에서 내려오는 커튼 에어백. 오늘 약간 일타 강사님 두 분을 그러니까요. 모시고 저희가 약간 수업 듣는 느낌이에요. 근데 진짜 한 분은 진짜로 박사님이시고 네. 한 분은 약간 좀 천재 느낌이에요. 에이. 강사 천재 느낌이에요.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더라고. 들었어요. 우리 박상진 매니저님. 게임 대회에서 1등 하셨다고요? 회사에서 하고 있는 모행리그라고 스타크래프트를 했었는데 그때 모비스에 임요한. 어렸을 때부터 그것만 했어가지고 게임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비스 입사하신 요즘에 유명한 롤이나 뭐 이런 다른 게임들 네.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근황을 되게 궁금해하고 있어요. 궁금해. 나도 네. 궁금해. 요즘 연애하시나요? 아니요. 지금은 안 하고 있고 해외 출장을 가게 돼가지고 다녀와서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휴업을 했구나. 연애서 이제 해외 도피. 나의 안 좋았던 이미지가 사람들 잊혀질 때쯤에 돌아와서 다시 이제 연애 사업 활동을 재개하겠다. 그런 제가 비밀리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네. DM을 좀 받으신다고. 아니 근데 오시긴 하는데 그냥 답장 안 해요? 철벽남?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연락하세요. 강아지상 좋아하신다고 강아지상 여성분들 DM 많이 주세요. 송 박사님한테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네. 상철님 못지않게 또 유명세를 또 연락 좀 오래 안 되던 친구들이나 네.
연락 오는 경우도 좀 있고. 아, 네. 유튜브에서 너 봤다 이러면서 연락 오시는 거예요? 오. 우리 출연하고 계신 네. 목가적 기술주의라는 컨텐츠 있잖아요. 프로그램 소개 좀 해주세요. 공대생인 저랑 문과인 조정식 아나운서님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게스트분들 모셔서 사회 문제라든지 모비스에서 다루고 있는 기술들을 두 개를 좀 접목을 해서 같이 이제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또 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는데 모비스의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녹아져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다양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런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긴 했었었고요. 혹시나 제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기술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되니까. 아, 근데 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현장에서 보면은 대본에 이렇게 하이라이트랑 공부한 흔적들이 우와. 와, 이게 진짜 모범생 우등생이구나. 아, 첫 화 촬영 때는 귀가 갑자기 엄청 새빨개지는 거예요. 근데 오. 이게 다음 화부터 하얗게 됐거든요. 긴장 너무 많이 해서 좀 얼굴은 이제 화장해서 엄청 하얀데 귀만 새빨개가지고 귀까지 메이크업을 다 해주셔가지고 네. 혹시 오늘도 네. 귀 메이크업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을 못 드려서 아직은 네. 아직 괜찮으신가 보니까 이제 방송 프로가 되셨어요. 그렇네요. 우리 상철님한테 이제 다시 돌아가서 방송을 통해서 이제 확인한 본인의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기 아까도 창을 봤는데 찐따라고 써요. 찐따미, 찐따미. 소극적이고 좀 얼굴이 어두워 온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밝게 해야겠다라는 좀 반성도 많이 하고. 박상진 매니저님 엄마랑 통화 자주 안 해요? 방송에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너 우리 아들 맞냐? 응 이러신 거야. 부모님이 방송 나간지 몰랐어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가서 뭘 해라 잔소리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이거를 듣고 왔어야 좋았을 것 같은데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전에 제가 납치됐다고 이런 거를 받으신 적이 있어서. 아 진짜? 네. 그러면 지금 어머니 방송 보고 계시면서 리액션이 어떠세요? 제 방 하는 거 맨날 틀어놓고 맨날 보셔가지고 아, 좀 민망해요. 송준 책임님 같은 경우도 주변에 이제 가족분들이 또 많이 또 좋아하시고 네. 보신다고. 네. 제가 방송 나올 일이 없으니까 항상 꼭 챙겨보시고 유튜브 링크 나오면 꼭 보내달라고 얘기하셔서 처음에 출연하셨던 배경이 조금 더 궁금하기는 해요. 문과적 기술주의라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계신데 알쓸신잡 같은 거에 모비스 버전의 컨텐츠다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셨고 되게 좋은 경험이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후에 되게 생각보다 빨리 마음의 준비하기 전에 바쁘게 바바바바바바 진행됐죠. 네. 항상 그 온화한 표정 저 마스크 그대로 이제 좀 유달리 네. 기억에 남는 게스트분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화의 송기령 작가님. 오, 예, 예. 네, 재밌게 얘기했던 것 같고 최근에 촬영했던 노영선 교수님 편. 노영선 교수님 이제 서울대 응급의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노영선 교수님 통해서 저도 배운 것도 되게 많고 안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두 편이 좀 기억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노영선 교수님께 과제를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맞아요. 네. 응급의학 과에서 좀 필요한 모빌리티 기술들이 네. 있는데 좀 안전하게 이런 거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또 주문을 하고 가셨어요. 저희 팀 안에 이제 선행 그룹이 또 따로 있는데 새로운 신기술도 개발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거기 참고할 내용들도 많이 되기도 하고 과제도 많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되는. 또 유익한 선행 기술을 잘 이제 설계를 해주시면은 우리 박상진 매니저가 잘 이제 생산을 담당을 해서 양산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저는 게스트 분들 중에 그분 기억나요. 백호님. 아이돌. 네. 너무 네. 잘생겼더라고요. 멋있으시더라고요. 그 백호 아시죠? 아 그럼요. 그 엘리베이터 맞은 거 맞아요. 아는 거예요? 아니, 사실 거예요? 요즘 아이돌 분들을 잘 몰라서. 기억하는 마지막 아이돌은 누구예요? 뉴진스. 뉴진스 멤버 몇 명인데요? 4명. 4명이에요? 아니요. 몇 명이에요? 5명. 뉴진스 5명이에요. 하이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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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보세요. 오늘 거의 뭐. 더우세요? 아, 좀 더워요. 아, 좋습니다. 송책임님은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컨텐츠를 통해서 회사의 기술 얘기를 하고 B2C를 안 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떤 기술들을 갖고 있고 뭘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걸 할 거고 이런 것들을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여서 자부심을 느끼시나요? 조회수도 뭐 나쁘지 않게 나와서 그럼요.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라거나 조금 있으면 진급 시기기도 한데 아 네. 그렇네요. 7년 차니까 네. 제가 이렇게 네. 7년 동안 이렇게 한 군데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저희 팀원들 또 팀장님이 잘 해주시고 야 팀을 잘 사회생활하네. 네. 또 팀장님 이거 해줘야지. 조재성 팀장님이 잘 이끌어주시고 계셔가지고 조재성 팀장님 진급하고 싶대요. 네. 우리 송준 책임님은 당장 눈앞에는 다음 주 촬영까지 좀 빨리 잘 마쳤으면 좋겠다. 문과적 기술주의 촬영이 또 남았거든요. 네. 저희가 에어백이라는 기술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야지 제가 개발한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잖아요.
차가 폐차될 때까지 내가 개발한 아이템이 아무도 못 봤으면 좋겠다. 네, 에어백 개발자들의 진심이었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좀 퀴즈를 준비했어요. 선물 좀 드리려고요. 네, 퀴즈 한번 드릴게요. 볼까요? 네. 다음 중 가장 좋아요 수가 높은 편은 무엇일까요? 4번을 생각했는데 4번이요? 이제 모비스가 남자 비율이 많은데 간호사분들이 좀 전략적인 접근인데 네. 바꿀게 드릴게요. 1번 바꿀게 또 드릴게요. 농구단이죠, 피버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정답이 뭐죠? 어려웠어요. 아, 기분 좋다. 못 받아가면 어쩔까 했는데. 어떻게 맞췄지? 이제 그 좀 보내드릴 시간인데 추가적으로 오늘 뭐 못한 이야기 있으시면은 무브스 뉴스까지 촬영하게 됐는데 새로운 분야라서 되게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 많은 분들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다들 건강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박상진 매니저님은 생산 기술 직무를 하면 실제 공장에 국내외 다니시고 하는데 항상 다 건강 잘 챙기고 또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바쁘신 와중에 무브스 뉴스에 나와 주셨는데요. 맡으신 바 충실히 잘 해내실 수 있게 되기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무브스 뉴스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방송 재능의 끼를 가진 또 우리 임직원들을 만나봤어요. 실제로 보니까 뭔가 약간 연예인 보는 듯한 진짜, 그런 진짜. 송지훈 책임님 같은 경우는 네. 영상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지적인 그런 포스를 또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영상에서 볼 때는 잘 안 느껴졌던 카리스마가 은근히 맞아요, 느껴졌고 맞아요. 박상진 매니저님 같은 경우는 연애 프로그램 방송이 나가고 나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어요. 네, 방송에 이제 출연을 했지만 그냥 평범한 그 일반인이에요. 네, 연예인이 아니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조금 뭐 미흡하게 느끼신 부분들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가 하나 또 남아 있거든요. 민족 대명절 추석이 얼마 전에 있었잖아요. 네. 추석으로 오늘은 간단하게 이행시 가보겠습니다. 오, 추석 이행시. 기발하고 의미 있고 재미있는 이행시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더 멋진 게스트분들과 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만나요. 안녕, 안녕.